하겠어요. 예. 네. 근데 신기한 게 악역이 네. 굉장히 좀 친근한 것 같아요. 정웅인 씨 보면은 좀 유쾌해지는 맞아요. 기분이. 아무래도 예. 요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저 죄송한데 좀 더위 먹으신 거 아닌가? 어딜 봐서 더해 먹은 얼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슬 씨가 시원해지는 뉴스 전해드릴 겁니다. 네, 레드카페에서 또 한 번 대형 사고가 있었죠. 이 사진은 무명 배우를 단숨에 검색어 1위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밤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사람, 신인 배우 여민정 씨입니다. 이날 과감한 노출 드레스를 선보인 여민정 씨. 레드카펫을 걷다가 아찔한 노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직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낯선 여배우는 단숨에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봤어요. 아까 개성 표출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노출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나. 가족들이랑 같이 TV 보고 있으면 더 민망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런 노출 퍼포먼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매체들이 이제 재조명을 하는 거는 이제 5인회 때부터 레드카펫의 파격 노출 경쟁에 불을 붙인 배우는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 오인혜 씨 그리고 1년 뒤 부산의 화제 인물은 디테일을 완전히 노출한 배소은 씨였습니다. 지난해 한화경 씨도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였고요. 이번에는 여민정 씨가 과감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 여배우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인 배우. 그들은 왜 파격 노출을 선택했을까요? 신인 배우로서 꿈이잖아요. 돋보이려고 이렇게 멋있게 입었고. 첫 레드카펫이고 첫 상영이지만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배우를 아무 이슈 없이 이렇게 조명하진 않거든요.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출 수위에 따라서 기사를 조금 더 싸주거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이슈가 드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건데요. 그냥 파격적인 노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한화경 씨 가서는 파격적인 노출에 사고가 더해진 거죠. 아, 이건 사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민정 씨가 많이 문매를 받는 이유가 의도적인 게 아닌가, 노출이. 실제 여민정 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드레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고의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말 의도적인 노출이었을까요? 여민정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손을 올린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고 하얀실로 하얀실을 다룬 거예요. 좀 빨갛게 되고 글적글적 거리고 그래서 이게 건드렸을 때 막 이게 딱 당겼을 때 이게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의도한 거는 전혀 없다. 하이 소고 패션은 그거는 제가 사실 의도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제가 연극도 오히려 더 피해가 왔고 또 다른 뭐 회사 미팅한 거에서도 지금 연락이 없으세요 사실은. 저도 이게 사고라서 좀 당혹스러웠던 거는 사실이지만 피해가 오고 했다면 죄송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영화제들은 레드카펫 노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영화제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할 겁니다. 논란 쪽으로 한쪽에 확 불이 붙어버리면 다른 쪽은 다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레드카펫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권위를 살려줄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배우들의 자세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결국은 배우들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는 고 최진실 씨를 기리는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배우들의 자발적인 자세가 뜻깊은 행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에 신예 배우 정한비 씨도 얼마 전 첫 레드카펫에 섰지만 과다 노출 대회에 합류하지 않았는데요. 레드카펫에서 항상 이렇게 노출로 이슈가 되고 모든 신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분들도 뭐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레드카펫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배우들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출 논란에 휩싸인 레드카펫, 과도한 경쟁보다는 의미 있는 축제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이 온 국민이 즐기는 축제지 않습니까? 네, 네, 장소에 어울리는 의상을 갖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대산 씨. 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매주 화제가 쏟아지네요. 특히 이번 주는 여성들의 댓글 반란을 일으킨 러브신
그리고 반전, 그리고 까메오 열전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화면들 전격 분석합니다.